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억을 나누는 게임 방송국 더플갱어 TV BJ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예, 폴아웃 뉴 베가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폴아웃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폴아웃 시리즈를 해보셨던 분들, 이 게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핵전쟁 이후에 얘기를 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원래 그 여러분들이 폴아웃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원래는 이게 원래 RPG 형식의 게임이었다가 나중에 3로 나오면서 이들이 FPS 방식으로 갔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좀 나중에 그 제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번 이 핵전쟁 이후에 그 인간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오늘 해보는 오늘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픈월드식이다 보니까요, 뭐 엔딩도 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이 폴아웃 뉴베가스, 자 과연 핵전쟁 이후의 인간의 삶이 어떤지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됐다 추천 눌러주시고, 모바일 이용자분들도 화면 터주시고 엄지손가락부터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게임에서 중간에 예, 저작권과 같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요, 예, 중간에 그 유튜브 보시면 하면서 말씀드리면 예, 잘릴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일부가 잘릴 수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근데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어허 분계선인가요?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에서는 에, 총을 날린 거 보니까 한바탕 전투라도 일어나나 보네요. 예 헤드샷 하면서 자 무슨 군대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보니까 일종의 그 양측 대치 상황인 것 같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어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요. 예 아까 있는 것보다 후자 쪽이 더 느낌이 안 좋았어. When atomic fire consumed the earth, those who survived. 오호 핵전쟁이 나가지고 있다는. 예. 사람들이 있다 지하 방공호에 숨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진짜 이거 우리 그 지하 방공호 같은 거 미국에 있나요? 모르겠지만. 예. 우리나라에도 그 대피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자 소리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하시면 즉각즉각 말씀하세요. 예. 오 핵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가지고 예. 한 몇 년 됐나 보네. 한 몇십 년. 어. 그래가지고 예, 뉴캘리포니아 공화국 미국이 망한 이후의 얘기인가 보네. 그치 어? 뉴캘리포니아라면 모하비 사막. 오 그 미국에도 아직 있죠 그 사막 같은데요. 어. 애리조나주에도 사막이 있다고 들었었고 어. Occupy Hoover Dam and restore it to work. 오 일단은 핵전쟁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좀 알려주는 대목인 것 같죠? 예. 그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뭐지? 그 필그림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탄압 받아가가지고 예,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메이플라워 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개척을 이뤄냈었던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게 아마 이게 그 16세기 초였나? 그게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하거나 이후에 제임스 1세 시대, 그게 스튜어트 가문 시대 때 얘기했습니까? 어. 지금 이런 거를 예, 뭐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주는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네. 오호. 오, 미스터 하우스. 도주 보자. 어허.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 시작돼가죠. 일단 제가 한 뭔 택배사에 고용된 택배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허. 어찌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지금 이 배경 보면은. 어가 이럴 줄 알았다. 어. 난 묶여 있어.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진짜. 뭐야? 뭐야 당신? Maybe cons kill people without looking them in the face. But I ain't a. 오 양복쟁이 신사? 어어.
그건 뭐 이런 어어 이런 설마 나 쏘려는 거 아니겠지? 아 잠깐 우리 말로 합시다. 예 말로요. 예 말로 말로 하자고. 어 안돼 제발. 오 뱅 주인공 처음부터 죽는 건가요 여러분? 야 이거 완전 반전 쩌는데? 어 진짜로? 어 자 폴아웃 뉴베가스 하면서 자 일단은 이제 폴아웃 뉴베가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를요 그 작년에 일단은 예, 샀었어요. 샀었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예 그동안 일단 취미로만 하다가 그냥 말았었는데 예 그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뭐 DLC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게 폴아웃이 오래 나왔잖아요. 예 그 DLC 다 다운받은 상태로 예 패키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예, 트라이벌 팩 아이템 목록들 예 이런 거 나오니까요. 예 이것도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DLC가 한 몇 개야? 한 4개인가? 4-5개인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기억하려. 4-5개 어 4-5개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위에 아마 이게 아이템인가요? 예 그런 게 막 추가되니까 어 일단 천천히 합시다. 예 자 일단 이거 누르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폴아웃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1990년대쯤 나왔겠죠. 예 그때 아마 그 인터플레이사가 처음에 원투를 먼저 나왔었죠. 원래는 웨이스트레인드를 그 모티브로 해서 했었는데 나름 잘 되었었어요. 근데 2 나오고 난 이후에 인터플레이사가 이제 그 파산을 당하자 베데스다가 그걸 인수를 했었는데 3가 나왔을 당시에는 그 여러분 아마 원투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냥 여러분들 아시 그 리니지와 같은 그 그래픽 있잖아요. 예, 그걸 그런 것처럼 예, 했었으니까. 근데 베데스다가 이거를 예, 깡 그래픽 바꾸면서 3에서는 예, 완전히 예, FPS적으로 예, 만들었었던 거. 그 아무래도 엘더 스크롤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시리즈를 일단은 뭐 베이스라기보다는 예, 엔진을 베이스로 했죠. 엔진을 베이스로 한 거니까요. 예. 좀 그렇게 해가지고 3가 나왔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인터플레이사가 있더니 베데스다에게 그 게임을 모두 내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폴아웃도 이제 온라인으로 나온다 얘기도 있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자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지옥인가? 어? 이런 여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요? 글쎄요 하면서 자 일단은 뭐 배달부라고 나는데 일단은 뭐 예 요거는 영어로 합시다. 지금 이 캐릭터 이름 같은 경우는요 그 아무리 그 한글 패치를 뭐 비공식화 했다 하지만요 예 영어밖에 못 칩니다. 예 이렇게 하죠. 예 제 별명으로 예 도프리 예 BJ명을 해죠. 자 아 뭐 이름 뭐 그러겠죠. 예 어 미첼 박사, 예, 미첼 의사죠, 예, 정확히. 어허, 아무래도 누군가의 고함을 받았나 보네, 나는. 어, 그래가지고, 예, 저 의사에게, 그, 수술을 받았고, 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면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소리에 문제 있다면. 자, 일단은, 예, 캐릭터 만들어야죠. 예, 아마 MMORPG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캐릭터 만드는 거, 예,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남자를 하고요, 예. 내 동생 같았으면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내 동생 같았으면은 여자 선택하고 있었을 거야. 어, 진짜 거짓말. 왜냐하면은 제 동생 있잖아요. 그 맨날 그 MMORPG 하면은 늘 항상 여자 캐릭터 한다더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 자 어쨌든 예. 일단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아시아인으로 할까. 아랍인 흑인 백인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아시안이로 하죠. 예, 아시안이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꾸미기를 좀 약간 좀 바꿔보죠. 일단은 예. 일단은 조금 예. 주름살만 없으면 좋을텐데 아까 전에 그 남자만 주름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보니까 아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어. 그 다음에 이마는 좀 넓은 것 같은데 그냥 M자 탈모를 할까? 안 그래도 나 M자 탈모인데 진짜로 진짜 뭐 보여드리기 뭐 하겠지만요 진짜 예, 아마 제가 M자 탈모거든요 제가 일단 이마를 좀 이마를 어쩔 수 없이 넓게 하고 어 나는 M자 탈모 월급쟁이야 하면서 미안해요. 예 일단은 아 이 정도 할까? 어 너무 매서우면 안 돼 이거. 기울기는
이것도 너무 매섭다. 어, 이렇게 해놓고, 어, 이따 이렇게 해놔요. 야, 눈썹은, 어, 어떻게 할까, 어. 좀. 한 이 정도랄까? 어, 이 정도라고, 어.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어, 부드럽게 하자. 나도 안 그래도 지금, 또 매서운 건 좀, 그런데. 물론, 사람, 그, 겉하고 좀 다르죠? 예. 저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그, 이런 거 생각했다? 어. 사람이 좀 매서우면은 왠지 깡패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 어. 물론 그런 거 이제 다 편견이지만 이제는. 예. 일단은 눈도 일단 이때 요 상태로 할까? 어. 조금 아 일단은 아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해놓고 아 이따 요것도 할까? 어. 조금 이 정도가 맥스인거네. 예. 어쩔 수 없네. 어.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절 예. 1절 그냥 뭐 소소하게 많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일단 코드 한번 보자. 어. 코드 약간 조금 예 좀 천천히 하면서 어 다음에 근데 아까 근데 목두개는 왜 나 목두개 얘기는 왜 나왔어요? 예 잘못 봐셨겠지? 예 잘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 한 이 정도 하자 이 정도라고 왠지 좀 그렇네 어 콧구멍이라든지 뭐 콧뿌리점 오케이 이 정도 되겠다 어, 이 정도 하면 나랑 비슷하게 나온 거 같네 어 물론 주름살만 빼면요 예 그리고 길이는 약간 혼혈처럼 해놓을까? 어 약간 혼혈처럼 해놓자 어, 조금만 어 코만큼은 어 좀 크게 어 혼혈처럼 어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제 입이 나왔네요 예 입은 좀 두껍게 할까? 좀 작게 하면 좋을텐데 어 이 정도라 해놓은 다음에 어 이 정도 해놓자 이렇게 해놓자 어 이렇게 해놓고 뺨은 가만히 있어보자, 어. 어허. 아, 좀 더 크게 하면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눈이 좀 커져 보이네, 어. 됐고,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네, 어. 애매하네, 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너무 살짝 보이면 안 될까. 이 정도면 되겠다, 어.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됐고, 어. 그 다음에. 아래턱. 아래턱은. 좀 뾰족하게 해볼까? 어. 좀 뾰족하게 좀 만들자, 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위턱이겠죠? 예, 위턱,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어. 좀 뾰족하게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색은 뭐지? 이게 아 이거 뭐 이게 아 이거는 그거구나 그 피부 색깔 아 일단 피부를 약간 좀 하자 어 약간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어 나머지는 땡 어 건들 필요 없어 어 건들 필요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눈은 어떨까 어 눈은 일단 뭐 제한적이네요 예 물론 제가 많이 설치 안 했지만 일단은 약간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인은 일단 뭐 젊게 예, 해놓은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스타일 보자 이제 깔끔샷 뱀 모양도 있네 어 상사는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이거 제가 그 육군 헤어스타일이 아니구나 어, 육군 헤어스타일이 아니네 어. 미안해요 잠깐 착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진짜 M자 탈모 이게 진짜 M자 탈모지 어. 나는 M자 탈모 월급쟁이야 미안해요 야, 이거는 할아버지 헤어스타일인데 이거 그치? 좀 그래요 예. 일단은 어떻게 할까 어. 약간 요 스타일로 해놓고요 예, 요 스타일로 하자 이게 낫네 좀 어. 이게 낫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색은 조금 한 좀 약간 튀어볼까? 어 약간 튀어보자 어. 약간 좀 요렇게 어 이 정도면 되겠다 어 이 정도면 이제 혼혈 같아 보이지 어. 이게 낫겠죠 여러분 예 좋았어 좋아요 예 이 정도면 괜찮겠다 어. 됐고 어 예스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예 미안해요 예
이런 거 근데 오픈월드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진짜 이제 힘들긴 하다. 막 자기 아바타 만들고 그 아케이지도 보면은 그 나와 있죠. 예. 자 사운드가 좀 안 들린다 하시면 말씀하세요. 예, 특히 제 목소리 말고. 예. 사운드 잘 들리냐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예. 조금씩 예, 움직여보죠. 예. 근데 왜 갑자기 한글이 떠지고 그래? 이렇게 WASD 예. 똑같죠? 예. 캡스 누르면 일단 뛸 수도 있고요. 예.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걷는 거. 자 일단 걸어보죠. 이렇게 천천히. 예. 예, 뭐 괜찮았죠. 예. 좀 어지러진 것만 빼면 예. 저한테 봉구 주스 먹였나요? 자 그렇게 안게 빼야지만. 예. 자 일단은 이걸로 한번 뭐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예 그런 것 같네. 자 오셀로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오시면 추천 누르시고 모바일 영접으로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붙여주세요.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터 많이 감사하겠는데요. 자 일단 사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잠깐 사운드 조절 좀 하고 갈게요. 예 잠깐만 기다려봐. 자 봅시다. 일단은 어떤 걸 맞춰볼까 이번에. 자기가 이제 그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힘을 보면은 보자고. 이렇게, 아 이게 일단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봅시다. 밀리. 밀리면 이거는 그거지? 예. 근접 공격. 예. Unarmed. Inventory. 무기 효과. 예, 아니, 폴아웃 4 아니에요. 폴아웃 예, 뉴 베가스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Perception. 이거는 이제 인지력을 얘기하는 것 같네. 보자. 폭발물. 뭐, 여러가지 그, 뭐라고 할까, 그. 무기 잠궈? 에너지 무기도 뭐 사용할 수 있다나 보네. 일단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인듀런스 뭐야 이거. 아 체력과 뭐 저항력을 길러주는 거?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이건 이제 뭐 뭐라 해야 돼 그 화술이죠. 예 화술 능력. 이거 화술 능력 뭐 일단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지식은 놔주고 놔. 그 다음에 어질리티 이거는 이제 그 민첩성이죠. 예 일단 민첩성 두 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운 하나 이렇게 해서 해주자. 자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부족한 게 없어 보이겠지. 이 정도쯤 이쯤에 예 그 정도 되겠다. 됐어 이 정도 땡. 표준적인 결과. 자 그리고 폴아웃 4에 대해서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폴아웃 4는 아직 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알았어요. 예 폴아웃 4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일단은 예 소파야 이제 예 앉으러 가야겠죠. 예 이제 점프 스페이스 넣으면 된다 이거. 자 소파에 이렇게 앉아주고 근데 좀 무서워. 좀 내가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좀 아까 자 처음 생각난 거 말해줘. 걔는 어떻게 사료라 할까. 사료 집은 피난처 밤 밤은 소음기 도적은 뭐 뇌물 진압 이거 백스텝이죠. 예 백스텝 허점 허풍 논리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일단은 뇌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어머니 어머니는 일단은 보호자. 오케이 Now I got a few statements. I want you to tell me how much they sound like something you. 자, 생각납니다. 첫 번째. Conflict just ain't in my nature. 투쟁은 성격이 안 맞는다. 이거 선택할 수 없다고. I ain't given to. 나는 타인의 의지,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항상 남의 주목을 받고 싶다. 뭐. 주목 받고 싶죠 이거는 진짜. 저런 제가 만약에요 이걸 이 인디 그 뭐야 언더그라운드 계열이면은 나 요구르트 택할 거야. 이거 무조건. 나는 새로운 생각 바르는 것이 늦다. 이건 좀 그랬다. 이건 맞다. 내가 생각하면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저 그래. 저도 그 새로운 생각이 좀 새로운 생각 받아들이는 게 좀 늦었거든요.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거 할 때도 좀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예,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자, 나는 내 문제 정면으로 부딪혀서 처리한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다고 봐야겠네. 자 뭘까? 뭘로 볼까? 이거 좀 어렵네. 이거는 끊어질 새사슬. 뭘까 이게?
무슨 뭐 이거 그거 같지 않나요? 그 뭐지 그 원피스에서 보면은 그 신세계로 가는 그 부분에서 막 그 고잉밀 써니온가? 아 써니온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 그런 거 저 생각하고 있었네 나. 아 물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예술적 맞아. 생각나게. 자 마지막 이거는 이거도 상상력이 좀 있어야 하는구나 이거는. 맨 마지막으로 합시다. 예. Well, that's all she wrote. 예, 고맙습니다. I don't have nothing to compare it to, so maybe you'd better just have a look at the results. See if it all seems right. 자, 일단 결과 한번 볼까요? 예. 봅시다. 폭발, 흥정, 화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것 같네. 일단은 지금 바꿀까요? 예, 바꾸자. 보니까 지금 뭐 에너지 무기도 있고 근접 무기. 근접 무기는 뭐 저한테는 뭐 안 어울리죠? 예, 저한테는. 일단은 총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은신 하나에 어떻게 할까 나머지 하나 몰라요 없지? 잠금 해체술 좀 나 좀 약하긴 하겠나봐. 서바이벌로 하죠. 예, 생존. 예. 완료. 그리고 자 Before I turn you loose, I need one more thing. 오 나가 이제 뭐 부탁하려고 의사 선생님. Just a formality. Ain't like I expect to find you got a family history of getting shot. 왜 단 형식적인 거? 뭘까? 아 이런 건가 보네. 아, 자 보셔야 돼. 일단 두 개의 제조 선택하세요. 뭐 카미카제, 내눈박이, 사재기꾼, 뭐 야매폭격수. 야매폭격수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막 던지고 그냥 맞춰봐. 그런 거니까. 이건 좀 그렇고. 파괴자. 뭐 별로 뭐 선택할 게 없네요. 예. 이때 그냥 완료합시다. 예,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이거 선택 사항인가봐. Alright, I guess that about does it. Come with me. I'll see you out. 자, 일단은 예, 일어나야겠죠. 예. 좀 근데 내가 좀 너무 못생기 그랬나? 한번 잘 좀 볼까? 꼭 그렇게 못생기게 한 건 아니었네요. 예. 제가 좀 착각했나 봅니다. 자, 이제 뛰어가겠네. 자, 보자고. Here, these are yours. 오호, 제 부품도 해, 줬나봐요. 네. Platinum 칩이라고요? 오호. 뭔가 있겠죠, 플래티넘 칩이라고 하면은. They call it a Pip Boy. I grew up in one of them vaults they made before the war. We all got one. Ain't much use to me now, but you might want such a thing after what you've been through. 오, 일단 저한테 그냥 공짜로 줬나 보네요. 예, 그렇죠? 예. And put this on too, so the locals don't pick. 오, 옷도 줬어요. 예, 공짜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예, 저도 좋아해요. 예, 자 일단은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네. 자 일단 칠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줘. 예. Don't mention it. It's what I'm here for. 아, 그래도 박사님 잘하셨습니다. 예, 저 칠해줬으니까요. 예. She can help you learn to fend for yourself in the desert. She'll likely be at the saloon. I reckon some of the other folks at the saloon might be able to help you out too. 오호, Victor who pulled you out. 오, 아무 로봇이 절구해 줬나 보네. 빅터란 얘가. If you get hurt out there, you come right back. I'll fix you up. But try not to get killed anymore. 뭐 더 이상 죽지 않겠습니다. 자, 하면서. 자, 일단 봅시다. 또 하드코어 모드라는 게 나왔나 보네요. 예. 폴아웃 뉴베가스의 새로 하드코어 모드는 게임의 도전성을 많이 상승시다. 이 모드에서는 스팀팩은 시간에 따라 천천히 회복되고 다친 팔다리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오,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일단은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예, 아니오라 합시다. 예. 하드코어 모드는 안 하긴 할게요. 자. 자. 계속 코가 건졌네. 자, 일단 나가죠. 예. 한번 이따 쏴보죠. 예.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예, 조준조 안 맞추고 쏘았을 때 이런 거죠. 예. 방 쏘면은 안 맞아. 자, 일단은 맞았죠. 예. 이제 예. 가늠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앉아서 쏘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